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겁니다.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되면 원전이 많아서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경북은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을 대거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원전의 절반 이상이 가동 중이어서 자체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의 1.8배 수준인 경상북도. 반면 대규모 발전소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서울 등 수도권.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손실에다 원전 가동에 따른 갈등과 피해가 있지만 전기요금은 똑같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원전 소재 광역시도들과 함께 발전시설이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건의해왔는데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1년간 요금 산정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는데 경상북도는 최대한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원가 계산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전기요금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각종 의견과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지역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지역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반도체 등 전기 사용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센터라든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도 아주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수도권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제도 시행을 전후해 총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권이 수도권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할 경우 법안 시행령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